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저출산의 원인은 남자의 무능력과 잘못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애초에 결혼시장, 저출산은 결혼을 베이스로 까는 거잖아요. 결혼시장에 나온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결혼시장은 여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무능력이 맞아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혼 안될 텐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자리 같은 것도 많이 없어져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무근본의 선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나이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차면 나가지 마세요, 그냥. 나가지 마, 그냥. 만약 어른들이 억지로 막 자꾸 결혼시키려 하잖아요. 연락 끊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씨, 무슨, 어른들 보면 참, 어? 어른들이 참아도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왜 자꾸 썩은 동태 눈가루로 여자를 파악합니까? 어른들은. 아니, 참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이 먹고 왜그 모양이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까? 가만히 계시면? 참 보면 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출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어른들이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결혼 못 한다고 보채잖아.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아들도 살게. 막, 이 딸내미 결혼 못 한다. 그러면 자기 업보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자식이니까. 왜 자꾸 그걸 남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폭탄 넘기듯이. 왜 자기들도 폭탄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게 왜 남한테 참하다고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우리한테 다이너마이트니까, 니들이 좀 다이너마이트 좀, 대신 또 맞춰주면 안 되겠니? 아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결혼시장에 무능력한 여자들이 많아. 자기들은 무능력하다 생각 안 해. 아니, 능력이 좋으면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결혼시장에서 왜 결혼 못하는 거야? 결혼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본인 같은 사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만남이 저들이 못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남자분들은 결혼시장 나오잖아요. 왜그 여자하고 깊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분 다 물어볼게요. 결혼식에 나온 분들. 능력이 괜찮은 분들이 많았습니까? 능력이 하자가 심한 분들이 많았습니까? 대부분 능력이 하자가 심했죠. 저 나이 먹고 도대체 뭐한 거야? 어떻게 산 거야? 아니, 또 자기가 천연인 줄 아나? 누구 바본 줄 아나? 저 나이에 임신이 되긴 할까? 나 같은 사람 마음에 들어 할까? 답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누가 무능력한지 보면 재밌겠네요.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나이가 찼을 경우, 똑같이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경우, 결혼식장에 나왔을 때둘다 못했어. 남자 여자 둘다 못했는데 똑같이 이제 결혼식장 끝나서 40대가 됐을 경우 누가 못하고 누가 무능력한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난 웃긴 게 누가 무능력할 때딱 보이거든. 왜냐, 여자분들이 결혼식 나온 거 노인수가 뻔해요.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오히려 결혼 안할 거야. 내가 여자로 결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뭐가 안 맬 것 같아. 근데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나이 먹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나이 먹어서 하면 끔찍하다는 거지. 할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물려받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 남자들도. 알고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분들 그 노인수를 알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결혼에 성공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근데 결혼 성공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뭐 나라에 도와준다? 그 말을 믿어요? 나이 먹고 생각이 없어, 이게? 생각이 없어? 나이 40 이상 먹었는데 나라에 도움받기 원해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나라가 공짜로 도와줄 것 같아요? 책임감 없이 살았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여성 1인 가구 지원, 그것도 뭐예요? 자기들이 무능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잖아. 안 그래요? 능력이 좋으면 무슨 뭐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
능력이 좀 오히려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게 독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부담 심해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일을 안할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1인 가구 지원해라는 건 뭐야?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무능력하다는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통계에서 나온 1인 가구 비율도 여자들이 더 높아요. 그 자체가 객관적인 무능력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보고 나이 차고 나서 누가 무능력한지 보면 되겠네. 물론 남자도 무능력한 사람 있어. 있는데 누가 더 많은지 보면 되겠네. 특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결혼 시기를 지나가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근데 지금도 보이거든요. 누가 무능력한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사귀던 여자애가 제주도 여행 가는데 남자친구는 제주도 다녀오라고 100만원 줬다는 이야기 하는데 나보고는 왜 100만원 안 주냐고 들렸다. 얼척 없는데 또 뭐라 하냐면 남자가 돈을 안 쓰면 안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4살 차이였는데 진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 난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 와, 여자 좀 죄송한데 악마네요. 잘 헤어지네요. 예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헤어지셔서 축하드립니다. 와, 정신 상태가 심히 의심스럽네, 진짜. 진짜 나중에 약안 먹으면 힘들겠다, 진짜. 와, 아니, 진짜, 여자분들 지금 정신과 가는 분들 많거든요? 젊었을 때 이렇게 정신 못 참,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결혼 못하면 약 없으면 못 산다니까, 진짜. 같은 요즘이고 신경 안 좋은지 항우울증 먹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야. 제주도 여행 간다고. 제주도 여행 왜 갑니까? 여행을 왜 가? 오마카세 먹으려고? 아니, 제주도 흑돼지 먹으려고? 제주도 여행 갈 만큼 능력이 좋습니까? 참, 진짜. 친구들, 남자친구는 제주도 다녀오고 100만원 줬다. 이게 쪽팔린 얘기야. 이게 자존감이 낮다는, 정말 티미하다는 얘기는 티미하다. 티미하다가 뭔지 아시죠? 멍청하단 말입니다. 멍청하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여자들이 보면, 멍청할 말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굳이 찝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저런 게 멍청한 말이야. 굳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비교해서 남 꼽주는 거 있잖아. 그 멍청한 거야, 그게. 여자들이 잘하는 거잖아. 잘하는 거예요. 역으로 해볼까? 역으로 반대로 성별 바꿔가지고 해볼까요?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한테 자존심을 건드려 꼽주는 거 잘하면서 왜 자기들은 꼽, 꼽주면 못 견디려 그래. 아니, 어떤 남자친구가 제주도 다녀오라 100만 원 줍니까?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여자분 좀 거짓말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이뻘구부들이 많습니다. 연애나 결혼해서 얼려치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이 한 얘기를 곧이곧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얼이 빠져도 여자한테 여행가로 100만 원 줍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뭐 식사 한끼 대접하는 거하고 이렇게 여행 가는데 100만 원 지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 혼자 여행 가는데, 아니, 같이 가는 것도 혼자 여행 간다고? 남친 놔두고? 그거 정상 아니네, 여러분. 안 그래요? 약간 지연의 말 같지 않나요? 여행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 같지 않나? 그 여행이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여행이 잘 없을 텐데, 왜냐면 남자도 부담스럽거든요. 뭐 남자가 돈을 조금 더낼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다 부담한다? 남자 고립 비혼인 이상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아니, 여자분들은 왜 전화기 때 여행을 못 가서 한 달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여행 간다고 뭐 그리 대단해지는 거야?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뭐 그렇게 자기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얼 빠진 사람 되는 거지. 그 여행을 자기 돈을 안 가고 누구한테 지원받아서 갔다는 게 자랑입니까? 거지 아니야, 거지? 이 거지 같은 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못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 이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100만 원 지원받았다 내가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잖아. 만약에 남자 실제로 저기 돈 지원했으면 남자도 바보야. 바보라니까?
저는 거지 같은 사람한테 돈을 지원할 정도로 어디 빠져 있다는 거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지원받고 여행 갔겠다고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이 아니잖아. 저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병원 가야 돼, 저거는. 병원 가야 됩니다. 누굴 사귀면 안 돼요. 누굴 만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진짜로. 저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와, 난 이해가 안 되네, 저걸. 저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못났다는 거 증명하는 거, 여러분. 난 거지입니다. 난 거지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누굴 졸라가지고 지원받아서 여행 갔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못났다는 거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자랑했다고 본인이 샘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여자분들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젊어서 이런 마인드 가지는데 못 고치면 나이 먹으면 더 심해져. 나이 먹어서 왜더 심해지냐? 나이 먹어서 이제 머리 깎아서 고치기도 힘들고, 누가 이제 뭐, 혼내지도 않잖아요. 혼내줄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나이 먹으면 이제 이렇게 남자들한테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남들이 예스할 사람이 없거든. 그런 번번이 튕긴단 말이에요. 탈락되겠죠. 그러면 자꾸 본인들이 이제 연애 시장에서 이제 하다가 아웃되고 하다가 어떻게 돼? 나이는 차고 결혼 못하고 결혼까지 와도 저런 성향 보이면 남자들이 이제 걸어찬단 말이야. 저런 마인드를 결혼 시장에 들고 와가지고 얘기했을 경우 남자 받아주겠냐고. 나는 뭐 연애할 때 남자가 뭐 여행 가라고 돈도 줬는데 그런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 아, 여자 매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럴까? 걸뱅이도 아니고, 왜 저럴지, 저거? 야, 나도 사귀면 나한테 또 여행 가겠다고 보태달라고 하겠네? 저 나이 먹고 뭐한 거야, 도대체? 평생 저러고 살 건가? 결혼하러 나온 거 아니야? 스폰서를 구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 될것 같은데?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보고는 왜 100만 원안 주냐? 와, 100만 원안 주네. 도둑놈 아닙니까, 이거? 진짜. 공갈죄로 나중에 고소해야겠네, 공갈죄로, 진짜. 아니, 웃긴 게, 난 연애에서 웃긴 게, 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게 없으면서 왜 만족받기를 원해요? 자기는 해주는 게 없으면서. 저런 분들이 뭐 남자한테 해주겠습니까? 잘해줬겠어요? 잘해주는 게 없겠죠. 아니, 웃긴 게, 만족받고 싶은 본인도 만족해주세요. 아니, 누구를 만족시켜준 적이 없으면 왜 만족받으려고 그래?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뭔가 받으려면 해주는 게 있어야 돼. 연애도 뭐든 마찬가지야.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근데 자기는 뭔가 해주는 게 없는데,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보상을 받겠다. 아, 그럼 그런 마인드로 살아보세요. 뭐, 결혼에 갈지, 아니면 뭐, 사회에서 성공할지 안 보, 번번이 좌절당할 거야, 이거는. 돈을 안 쓰면 안 좋아하는, 그럼 본인은 남자를 왜돈 쓰는 게 뭐가 있어? 본인은 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 사랑해, 본인은 아예 여자를,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남자를 돈 주려 보니까. 남자를 돈 주려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깊게 진행되지 못하죠. 아니, 웃긴 게, 난 여자한테 저런 얘기하면 역으로 묻고 싶어. 본인은 남자를 왜 돈을 쓴 적이 있는지, 남자를 만족시켜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없을 거야, 아마. 저렇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제 이해 못하거든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런 마인드 가지면, 뭐, 연애는 할수 있어. 근데, 깊은 단계로 가지 못해요. 결혼 단계에서는 다 탈락이야. 남자들이 바보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남자분들은 그냥 적당히 만나다, 그냥 만나기만 하고, 딱 만나는데 딱 거기까지만 끝내고, 끝낼 겁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한번 잘 시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만나주긴 하겠지만, 나이만 차고, 결혼 못 하고, 해놓은 건 없고,
번번이 좌절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맹증신을 못 사는 거예요. 와, 정말 좀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럽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나이가 차면 님 같은 분들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댓글 다신 남자분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